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428페이지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일단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설정 등기를 해야죠.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설정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산을 객체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민법이 아닌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뭐 중장비 자동차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의하실 것은 저당권에는 전세권과 지상권이라는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는 점은 X죠. 왜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피담보 채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꼭 현재 채권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래 채권이 상관이 없고요. 또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금전 채권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금전 채권일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그 채권, 피담보 채권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2번,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이죠. 자, 우리가 저당권 원칙적으로 약정담보 물권이니까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해요. 다만 예외적인 법정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갑의 토지가 있습니다.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을이 임차인이 된 거.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한 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 갑 토지의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게 됐어요. 건물은 을의 거죠. 그럼 을은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갑에게 차임을 주질 않아요. 그러면 갑은 2년간의 차임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 을 건물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해요.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법정 저당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설정 등기 하지 않아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만약에 갑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했으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법정 질권이 되는 거예요. 자,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임대차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에 뭘요? 건물을 압류하는 것은 법정 저당권. 임차인 소유에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는 것은 법정 질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법정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설정 등기하지 않아도 압류하는 순간 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이 건축업체 을과 도급 계약을 했어요. 갑은 일을 맡긴 사람 도급인이고, 을은 갑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 수급인인 거죠. 을이 열심히 갑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갑이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갑이 약속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그 공사 대금을 이유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갑에게 설정 청구하는 순간 을에게 저당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으로부터 좋다라는 승낙을 얻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저당권이 발생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공사 대금을 이유로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따라서 도급인으로부터 승낙을 하고 저당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우리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지 풀어보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죠? 왜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전세권, 지상권이니까요.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죠.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과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담보물권도 쫓아가는 것이고 저 담보물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거는 맞죠? 왜요? 부정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니까. 3번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칩니다.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는데 좀 이따 볼 거고요.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 그 부동산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자세한 건 뒤에서 봅니다.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저당권 효력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이 채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죠. 물론 1억 원본, 원분, 원금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거고요. 만약에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위약금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또 갑이 을에게 제때 돈을 갚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 손해금, 지연 배상금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요. 또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경매를 했어요. 그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까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돼요.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억이라고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만 1억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꾸 달라붙게 되면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을 저당권자가 받아가는 돈이 1억이 아니라 2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금액이 자꾸 커진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요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1년분에 한하여
담보가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의자는 무제한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그 저당권은 원본 채권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까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가 돼야 담보가 되고요.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 담보가 된다. 주의하실 것은 지연배상금 몇 년분에 한해서요?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자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교재 430페이지 하단에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뭘 말하는 거죠? 요 지연배상금을 의미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의 대표예제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원본, 2번 위약금, 3번 저당권의 실행비용, 5번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 뭐죠? 1년분인 거죠. 4번이죠.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뭐 숙지하지 않았어도 상식적으로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하자가 있더라도 손을 입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도 아니고요. 이 손해배상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일도 없는 것이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자, 우리가 부합물의 개념은 다 아시죠? 그죠? 달라붙었는데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 우리가 부합물이라고 하고요. 종물은 그냥 종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물건, 주물, 종된 물건, 종물인 거죠. 예를 들면 쉬운데,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가 있어요. 그럼 이 타이어를 생각해 보면, 이 타이어는 부합된 건 아니죠. 분리할 수는 있죠. 그죠? 분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타이어가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주된 물건인 자동차와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분리할 수는 있으니까 부합물은 아니지만 주된 물건과 결합이 돼야 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을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동차를 팔면 종물이 쫓아갑니다. 따라서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간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자, 이 규정 때문에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 미치는 거죠? 종물에도 미치는 거죠. 아울러 부합물에도 미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저당권자가 주물에 대해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종물과 부합물에 관한 효력도 권리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결국 이 판례는 부합물이냐 아니냐 이것과 관련된 판례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주유소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우리가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층으로 증축이 됐네요. 그러면 이 증축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죠. 다만,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된다면, 요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그 경락인은 1층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2층까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되지 않았다면 이 저당권 효력은 2층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경락인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저당권 효력이 2층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냐 문제는 결국은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자, 이 증축된 부분이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또 증축된 부분이 무허가인지 불법인지 미등기인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아요. 또 증축된 부분이 그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집니다.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부합이 안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교재 430페이지 하단에 있는 두 번째 판례에서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이므로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된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례가 나죠. 자,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자,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외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측에 나번이죠. 자,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은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 소유자가 갖는 거죠. 다만 압류를 하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당권자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수취권이 없다.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압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 자,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에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B번에서 일괄 경매권이 문제예요. 근데 일괄 경매권 우리가 아마 다음 주 뒤에서 볼 거예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대표 예제가 나오죠. 1번 저당권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이죠. 왜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만 따지니까.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아요. 부합됐네요. 저당권 효력이 증축된 부분과 효력이 미치겠네요.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 예를 들어서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건물 소유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예요?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임차권, 지상권도 등기 없이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거죠. 3번 나중에 집합건물법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분 건물, 구분 건물에 관한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다면 그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 이득이 미치므로 2번은 먼저 맞는 질문이죠. 3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다 맞는 지문이고 예외도 있다는 걸 설명드렸죠. 5번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요.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므로 5번 저당권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 그 부동산으로부터 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3취득자가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지만 대항할 수 있거든요. 계속 보시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증축된 부분 부합됐다면 저당 효력이 미치겠죠?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한 효용이 없는 부분. 부합됐다는 얘기죠.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토지 임차권. 요거죠? 건물 소유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7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한 전세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일체성이죠? 이렇게 미칩니다. 답은 뭐죠? 기억, 니은, 대도 5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서 물상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상대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근데 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 건물이 멸실 훼손이 됐어요. 또 아니면 이 건물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됐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행인 것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돈이 생겨요. 우리가 가치 변형물이라고 하는데 불나서 멸실 훼손됐어요.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게 된대요. 아니면 제3자가 방해했기 때문에 그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된대요.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기 때문에 그 기업자로부터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된대요.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지급되기 전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물상대위성,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물상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그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효과를 미치는 성질 우리가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첫째, 그러면 이러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저당권 인정이 된다. 그뿐이냐? 전세권자에게도 인정이 돼요. 나중 적진 않게 않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권자에게도 물상 대위권이 인정이 돼요. 다만 유치권자에게는 물상 대위권 인정되지 않나요? 질권도 인정되는 건 시험법이잖아요, 그죠? 유치권자. 왜요? 멸실돼서 없어지면 유치권도 소멸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가치 변형물이 생겼다는 이유로 물상 대위권이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돼요. 따라서 요 세 가지 사유 외에 다른 사유라 하더라도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물상대위가 인정이 돼요. 그걸 했죠. 이거죠. 자,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돼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돼 있네요. 근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요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이 생기고요. 그 가치 변형률인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한다면 요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것도 뭐죠? 물상대위인 거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그때도 뭐죠?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병한테 팔고 병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았어요. 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꼭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압류라든 아니면 제3자가 압류라든 아니면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하든 상관이 없다. 누가 압류를 하겠든지 간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다 했습니다. 교재 43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예제가 나오죠. 자, 요 대표예제 풀고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칠 겁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이죠. 차임은 사용료는 지료는 대표적인 뭐죠? 과실이죠. 그쵸, 과실? 따라서 저당권자가 과실 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므로 압류 후에는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 2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가치 변형물이죠? 이미 제3자가 압류했어요. 제3자가 압류하든, 저당권자 압류하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했다면 물상대위가 인정되므로, 제3자가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 3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4번.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칩니다. 왜요?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인데,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아마 자세히 자음주의 하겠죠? 저당권자의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나가야 되겠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